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자, 오늘 11월 21일 목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23일 날 토요일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강연에 예약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전일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0.40% 하락, 나스닥 0.51% 하락, 반도체 지수 1.18% 하락. 자, 독일도 0.48% 하락했는데요. 미국 상원에서 홍콩 인권법 통과 지금 됐다라는 소식 있고요. 이에 대해서 상당히 중국이 강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내정 간섭이다 하면서 이런 마찰 부분들 때문에 미중 간의 무역 협정 체결이 올해 안에 힘들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약세 조정을 보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강세로 자꾸 중국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원하는 대로 체결되지 않으면 관세 다시 부과하겠다. 중국도 관세 그거 유예하기로 해놓은 거 그거 철폐해라 이러면서 서로 쌍방간에 상당히 강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다. 홍콩에서는 진압을 홍콩 이공대학의 경찰이 신임 경찰청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명을 폭동죄로 기소하면서 이틀 만에 1100명을 체포하는 등 일단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야간 선물 옵션 시장 우리나라 0.15% 하락 마감했고요. 외국인 선물은 409계약 매수해주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약세 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이너스 1.9% 다우존스 선물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 0.26% 하락 중입니다. 전일 새벽까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같이 좀 응원해 주셨는데 그죠? 생각한 대로 일단 이루어져서 여기서 조정권 잘 수익 실현하고 다시 매수 포지션 들어가서 거의 뭐 플러스권이었는데 다시 개장한 이후에는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전일 상당폭 큰 폭으로 외국인들 매도, 특히 코스닥은 기관의 쌍끌이 매도, 기관이 800억 매도 강하게 나오고 코스피는 동이 기관 외국인 매도세 강하게 나왔고 외국인 334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 MSCI 리밸런싱 어느 정도 마무리될 상황인데요. 그때까지는 아마도 외국인 매도세는 계속 지속될 거라 그렇게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자, 시장의 체력이 너무나 약하다는 것이 그대로 여실히 나타나는 것이, 자, 유럽권에서는 영국이 약세거든요. 0.8% 정도 하락했고요. 아시아권에서는 대한민국이 가장 약세입니다. 대만은 끄떡도 없거든요. 최고로 강세를 보이는 아시아권은 대만이고 그 다음에 홍콩 약세, 그러니까 약세로 따지자면 홍콩과 대한민국이, 홍콩이 최고 약세고 그 다음이 대한민국 정도, 그리고 중국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수급이 부재하니까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새벽까지 같이 했던 우리 혜영 그리고 빈츠님 다시 또 들어오셨네. 그죠? 어저께 마지막 작전 성공했다. 그죠? 지금 모니터를 보고 있는 탭에서 조금 버퍼링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그거 좀 체크 좀 할게요. 자, 그래서 국내 뉴스로는
FOMC, 이거는 국내 뉴스는 아닙니다만, FOMC, 10월, 의사회 회의록 발표했는데요. 뭐, 알고 있는 정도로 경기의 상황 주시해가면서, 대응하겠다. 이런, 발표 나왔고요. 지소미아가 종료될 듯한 그런 우리나라 입장 차이가 변함이 없어요. 미국은 방위비를 1조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거 6조 원 내놔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좀 힘들다. 그렇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고요. 자, 미국과 북한 간에 상당한 또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로 협상 테이블로 오라 하는데 서로 먼저 입장을 좀 바꿔라 그렇게 주장하면서 쉽게 마무리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자, 지금 동시효과 상황 한번 볼게요. 비교적 빨갛네요. 일단 어저께 낙폭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지금 장 열려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동시효과 상황은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일단 양호한 상황이고 하이닉스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이닉스는 조금 밀려도 적절히 나중에 대응하면 상관없다. 장 시작합니다. 자, 하이닉스가 1%대 하락 출발했고요. 셀트리온은 매수 의견 드리고 난 이후에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일단 양호. 바이오가 오늘 전반적으로 양호한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비덴트 일단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KMW도 일단 시작은 반등 시도.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 저점 찍히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차 양호. 나머지 종목들은 관심 종목군들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 네이버가 강한 상승폭 그대로 다 반납하는 공정위원회의 불공정 거래로 제소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보고요. 자, 코스피 보합 출발. 코스닥은 0.13% 상승 출발. 자, 비덴트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KMW도 강한 반등. 한국사이버 결제가 약간 주춤거리고 있고.
자, 추가로 저점 이탈하면 별로 좋지 않은데요. 코스피는 일단 조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은 오늘도 현물 일단 매도 출발. 기관은 장 초반 매수 해주고 있네요. 뭐 게임이 안 좋은데. 자,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 IT 전기전자 또 약세입니다. 약세 출발. 자, 조선주 계속 약세. 자, 제약바이오. 아까 강세 출발했다가 대번 약세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고 5G가 좀 강세 보이네요. 그리고 휴대폰 부품. 비트코인, 인터넷 결제, 그만. 자,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매도 출발이고요. 기간이 코스피 전일 매도 좀 많이 했었는데 138억으로 지금 현재 매수 출발. 외국인은 772계약 방금 또 변동 떠 있습니다. 862계약으로 선물을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음봉 떨어졌던 거 말아 올리는 시도. 자, 음봉 떨어졌던 거 말아 올리는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강하게 돌려내야 돼요.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인사 아까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다 반가워요. 빈츠님,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네요. 그죠? 우리 유료방이 조용해요. 아무도 대꾸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다들 바쁘신 모양입니다. 자, 아모레퍼스픽 여기 지지하면 별 무리 없다 생각하고요. 네이버도 뉴스가 안 좋은 게 하나 나와서 그런데 지지권은 맞아요. 지금 지지권에서 반응 보이고 있는 것 같고, NC소프트 뭐 여전히 양호한 모습이고, 삼성 SDI는 조정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비덴트가 잘 밀리고 있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이게 강하게 올라가줘야 우리 수익 나는데, 한번 먹은 거또한번더 다시 추가 매수해서 다시 재매수해서
한번 또 도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이닉스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전에 낙폭 좀 있었고, 좀 처졌습니다만, 시장, 뭐, 원위치 돌아오면요. 그게 나쁘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시장 상황 견딜 만한 상황이에요. 조정폭을 너무 강하게 푸시하는 외국인 물량들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20일 안 깨야 좋은데, 오늘 빨리, 얼마나 강하게 되돌려내느냐, 양봉으로 되돌려내느냐가 중요해요. 마찬가지, 코스닥도 마찬가지. 힘없이 밑으로 깬다면, 조정폭은 더 깊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이닉스를 그렇게 빨리 손절할 필요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드는데, 기준이 뭐 그러시면 어쩔 수 없죠, 그죠?
자, 코스피 추가로 더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1% 가까이 하락, 하이닉스도 1.4% 추가 하락하고 있네요. 자, KMW 오늘 5G 강세 보이면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뭐 양호한 흐름이고요. 셀트리온도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고, 자, 외국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좀 줄이는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가 약간 약세 보이는 반면에 나머지 코스닥 쪽의 바이오는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고요. 남북 경협 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 비교적 강세. 코스닥이 0.18% 상승 중인데, 전일에 낙폭 과했던 부분들 조금씩 반등 시도 나오고 있다. 미국 선물 약세입니다. 자, 아모레퍼시픽도 지지권에서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네이버도 그렇고요. 아까 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SDI도 아래꼬리 다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은 지지권에서 반등 나오는 조짐 보이고 있고요. 자, 비덴트도 오늘 세게 간다면 수익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한국 사이버 결제가 반등만 나온다면 크게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나머지 좀더 지켜봅니다.
저 하이닉스 60일의 지지권입니다. 여기 지지한다면 시장 털었을 때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외국계 매도가 좀 많이 났네요. 오늘도 조금 매도가 우입니다. 삼성전자도 20일 깨면서 조정 나올 폭 더 커요.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도세 나오고 있고, 어저께 삼성전자만 1300억 정도 외국인 매도 나왔다 이렇게 뉴스 들었어요. 기아차는 뭐 무리 없는 상황이고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네요.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고, 셀트리온도 전일 전전일 이틀 동안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고, 오늘은 약간 외국인 약간 매도 우위. 자, NHN 한국 사이비 결제는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데, 코스닥이 워낙 안 좋으니까 같이 좀 쳐졌습니다. 자, 비덴트. 여기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온다면 충분히 상승 가능한 구간이다. 환율 상승했습니다. 1173원대로 일단 1170원대 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외국인들 자금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율도 좀 오를 수도 있다. 자, 빈츠님, 비덴트 강하게 상승합니다. 5%대 상승 비덴트. 자, 한국이가 좀 처지네. 코스닥도 저점 깼습니다. 0.33% 하락. 야, 전반적으로 시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자, 양대 시장 다0.5%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강세 업종 잘 보이지 않습니다. 통신주 일부 그냥 강세도 아닙니다. 그죠? 그냥 상승 0.3% 정도 LG유 플러스 KT 보합. 그리고 화장품 관련이 조금 상승 중이고요. 의류 낙폭 상당히 심하고요. 엔터, 반도체, 남북 경협, 2차 전지, 인터넷 결제, 할것 없이 다 약세입니다. 5G 강세 유지하던 거 조금 흔들리고 있고요. 비트코인, 비덴트는 강세 유지 중입니다. 자, 시장이 밑으로 꼽히다 보니까 5G도 강세 보이던 거 많이 추춤하고 있어요. 자, 비덴트 힘냅니다. 6% 가고 있어요. 좀 같이 둘다 같이 좀 가주면 좋았는데, 그죠? 자, 재밌어요. 뭐가 재밌는가 하면요. 우리 팀원들이 다른 데 있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알아서 자기들 먼저 손절하고 그럽니다. 비꼬는 거 아닙니다. 바람직한 거예요, 바람직한 거. 손절해라도 손절 안 하고 막 버티고 이런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먼저 손절했습니다 하고 막 날라오고 이럽니다. 야, 자랑스럽네요. 아, 근데 시장이 너무 낙폭 심해요. 그냥 막 스트레이트로 밀립니다. 야,
참. 코스닥도 마이너스 0.9% 하락합니다. 뭐가 이렇게 세게 두들맞지? 한번 봅시다. 와, 휴대폰 부품 강하게 빠지고 있고요. 반도체 부품 관련 좀 강하게 빠지고요. 남북 경협 강하게 빠지고. 제약바이오도 시원찮아요. 제약바이오도 시원찮네요. 셀트리온 하자 그랬습니다. 셀트리온 별로 변동 없습니다. 안정적인 셀트리온 하자 했는데 제약바이오 또막 흔들립니다. 야, 이번에 가만 보니까 바이오에서 곡소리 또 나올 것 같아요. 바이오에서 곡소리 또 나올 것 같다고요. 제법 고점에 있는 종목들 많거든요. 자, 비덴트 6% 이상 갑니다. 이거 왜 멈췄어, 이거는? 자, 우리 팀원들, 비덴트 주목하십시오. 비덴트. 개미떡을 또 쳐져요. 야, 참, 뭐 시장이 1% 가까이 빠지는데 뭐 장사가 있겠습니까? 셀트리온도 좀 밀리네요. 1%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공격이 너무 세요.
셀트리온도 세게 밀리네. 그죠? 야, 참. 폭포수처럼 내리꼽힙니다. 미국 선물도 좋지 않고요. 여러분들, 오늘 같은 날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싸 보인다고 덥석 물면 안 돼요. 지금 비중 축소해야 됩니다. 비중 축소 의견 자꾸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추후 전략 제시하자면요. 하이닉스는 매도하지 않겠습니다. 하이닉스 매도하지 않고요. 나머지 매도 때린 것들 가지고 나중에 시장 반등 나올 때 하이닉스로 투입할 겁니다. 그리고 반등 나올 때 적절하게 대응하면 돼요. 하이닉스는 뭐 던지고 말고 할 정도의 종목 아닙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운명과 같이 움직이니까 하이닉스는 안 던져요. 이해가 잘 안되네. 혼자 난리에요. 혼자 난리 났어요. 혼자 막 1%씩 빠지고 난리 났습니다. 참. 너무나 허약해 체질이. 우리나라 시장이 그냥 보세요. 이 일본하고 그죠? 대만하고 이런거 보십시오. 그죠? 아니 혼자 난리 났다니까요. 참, 아, 참. 이건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만. 아,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많이 올라요, 지금. 자, 완전 상승 전환했다고 되게 좋아했는데 며칠 만에 그냥 밑으로 꼽아버리면서 상승 추세 전환 시도 나오던 것 상당히 많이 훼손됐습니다, 지금. 자, 물량들 계속 축소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물량들 축소하십시오. 시장 매우 안 좋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초반인데 800억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그 매도 물량 안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당폭 있겠습니다. 그죠? 야, 하이닉스 이틀 연속으로 한 5% 가까이 빠지네요. 야.
그 와중에 기아차는 참 견조하죠, 그죠? 크게 오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크게 처지지도 않고 딱 힘을 응축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셀트리온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일단. 삼성전자가 강하게 무너졌습니다. 20일 좀 밑으로 추가로 더 처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나중에 삼성전자 여기 밑으로 5만원권 오면 삼성전자 관심 가질 겁니다. 삼성전자 최상단으로 올라와. 자, 아모레퍼스픽 같은 경우도 뭐 여기 지지권 강하게 오르고 조정 적당히 받은 거는 지지를 잘 하네요, 그죠? 이런 패턴들 잘 익혀 놓으십시오. 자, 하이닉스 반등 시도 놔요. 지금 시장도 살짝 반등 시도 넣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기관이 210억 사준다. 지금 시장이 스트레이트 더 밀린다.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야, 선물이 꼽는 거 봐봐 이거. 와, 그냥 적당히 합의하고 하면 될 텐데, 뭐, 왜 그래 난리 부르스를 추는가 모르겠다. 진짜, 그죠? 너무 짜증나요, 정말. 참. 아우. 우리는 무슨 죄랍니까? 그죠? 우리는 무슨 죄랍니까? 힘없는 죄지, 무슨 죄는 무슨 죄?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장 너무나 약세고요. 미국 선물이 추가 하락하고 있으니, 미국에서 오늘 또 빠지려는가 보다 싶어서 더 빠지고 있어요, 지금. 더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개장해서 중국이 어떠한 반응 보이는지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도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아마 지금 골고루 다 빠지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도 데미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잘 대응하시고요. 조정이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연말 안에 체결 안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K였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